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최상급으로 이루어진 여러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비교, 원급, 최상급의 시리즈는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 보시면요. He is average looking at best. At best를 주목하시면 최고죠. 근데 그것이 at, 그 지점에서, 그래서 최고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잘 봐줘도, 아무리 잘 해봐야 그 정도의 느낌이 at best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잘 봐줘도 average looking, 평균적인 모습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문맥 속에서는 못생겼다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외모다, 이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At worst, he looks like Shrek. 인데요. 이번에는 정반대죠. 그래서 최악의 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는 Shrek처럼 생겼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I'm at my best in the morning. 아마 아침형 인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나는 at my best. 나의 최고의 상태에 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최고의 상태에 올라가 있다. 그럴 때 at과 이렇게 어울리고요. my best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최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문장에서의 at best와는 의미가 구분이 됩니다. 자세히 비교해 보시고요. 아침에 가장 최고조에 이른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She made the most out of her vacation. 이 경우 out을 빼도 알아듣습니다. 영어적으론 그 여자 휴가죠. 휴가로부터 make the most, 가장 많은 것을 만들어냈죠. of가 뭐뭐로부터, 그리고 out을 쓰면 뽑아냈다라는 느낌으로 make the most of 혹은 out of는요. 최대한 많이, 가장 많이 활용했다. 가장 많은 것을 얻어냈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휴가를 최대한 많이 즐겼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어냈다. 그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은요. She has the most to lose. 그 여자는 가장 많은 것이 있다. 잃을 것이. 문맥이 주어져야 되겠지만 아마도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잃어버릴 것이 가장 많은 상태.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to lose 대신에 거기다가 to gain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얻을 것이 가장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t in the least. least라는 것은 little의 최상급이죠. 그래서 in the least 하면 가장 적은 것 안에.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 행복하니? 혹은 만족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아니옵시다. 조금도 만족하지 않는다. 행복하지 않는다. 할 때 not in the least 쓸 수 있습니다. 물론 not at all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그 다음은요. I won't be done until tonight at the earliest. be done 하게 되면 끝난다는 얘기죠. won't be니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오늘 밤까지. 이 말은 not until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아니다. 즉 그때서야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거죠. 그럼 at the earliest는 가장 빠른 지점에서, 이러니까 아무리 빨라 보아야, 아무리 빨리 끝내야, 그 정도의 뜻이 at the earliest 인 거죠. 자, 그 다음은요. It always happens at the worst of times. at the worst죠. 최악의 상태인데, 또는 최악의 지점이나 시점이 될 수도 있죠. 뒤에 times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난다. it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일이 보통 일어날 때 보면 다 좋은데 그것만 안 좋고 그런 일이 보통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하나 더 뭐 얹어서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된다는 느낌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그 일은 항상 일어난다. 최악의 시점이죠, 정확히는요. 자, 그 다음은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get the best of both worlds. The people are friendly. And the education is excellent. Get the best of both worlds 하면 두 세계의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래서 전혀 두 가지가 다른 상황에서 두 가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다가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했는데요. 그게 그 뜻이죠. 케이크를 가지고 먹기까지 한다. 보통 케이크하고 보기만 하고 먹으려면 살찔까 걱정하고 등등인데 먹어도 살 안 찌고 맛도 좋고 두 가지 장점을 다 누린다. 그런 뜻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friendly, 친근하죠?
그리고 the education is excellent. 교육도 뛰어나다.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이 좋으면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교육 수준이 높으면 사람들이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두 개가 다 충족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상급으로 이루어진 여러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비교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다룰까요? 가정법이라는 개념을 하나하나씩 원칙부터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